둘 다 사망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미끄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낙성대 교수 이상준 교수님. 네. 자, 다음은 어화당 대표 우리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어화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도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상준이 옛날 폼이면 완승이다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이건 이상준 씨가 지금 좀 약해졌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옛날 폼으로 하면은 지지 않지. 무조건 이기지. 오. 어떻게 여러분들 뭐 원하시면은 제가 봉인 해제하고 옛날 폼으로 해드려요? 이것들이 나 방송 못하게 하려고. 나 방송 못하게 하려고 소리 지르는 거 봐봐라. 어? 아유. 근데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하다가 방송을 못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그 기분 잘 알지. 잘 알아.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너무 힘들다. 상준아. 열심히 해야 돼. 자, 오늘 토론 주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상대를 골라야 한다면 밤마다 연락 안 되는 여자친구 대 10분마다 연락하는 여자친구. 와,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토론 주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상대를 골라야 한다면 밤마다 연락 안 되는 여자친구 대 10분마다 연락하는 여자친구. 와,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자분들은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맨날 연락하는 남자친구.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몇 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밤이니까 그 밤 10시 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9시로 해줘. 네? 요즘 10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9시가 피크란 말이야. 미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 하는 거야? 시간 앞당겨.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10분마다 전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10분마다 전화한다고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요 내 개인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여자친구랑 뭐든지 함께하면 좋죠. 뭐 산책을 해도 여자친구랑 하면 좋고 쇼핑을 해도 여자친구랑 하면 좋죠. 하지만 이 혼자만 했을 때 또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혼자만 했을 때 우리가 즐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혼자 했을 때 즐거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야 유충성 표정이 왜 그래? 왜 씩 웃었어? 왜? 왜 씩 웃었냐고. 아, 지금도 웃고 있는데요. 그죠? 게임. 그죠? 게임입니다. 예, 게임. 게임 같은 거는요 여자친구랑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요 뭐 단순해가지고 뭐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하루 종일 행복하게 놉니다. 뭐예요? 넷플릭스랑 휴지만 있으면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아요. 아 물론 문도 잠가야 되죠. 잠깐만 유충성 너 왜 자꾸 웃는 거야? 내가. 아 토론을 못하겠네. 넷플릭스 휴지 뭐예요? 슬픈 영화 보면서 혼자 울면 되잖아요. 슬픈 영화 보면서 혼자 우는 게 우리 남자들의 낙이에요. 예? 아니 근데 문은 왜 잠 거예요? 창피하잖아 우는 모습 보여주면은. 아 그거 보여줄 거면 여자친구랑 같이 슬픈 영화 보지. 창피하니까 혼자 문 잠고 슬픈 영화 보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우리 저쪽이 신선혜님 엄지를 지키고 있는 남자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여자친구가 밤 10시 이후에 연락이 안 되는 여자친구가 좋습니까? 아니면 10분마다 연락하는 여자친구가 좋습니까? 자, 2번. 저런 친구는 뭐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여자친구가 이제 이쁘니까 떨어져 있어도 10분마다 목소리라도 그 이쁜 목소리라도 들어야겠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옆에 여자친구야? 목소리만 듣고 싶겠네? 아니 목소리를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요즘 또 ASMR이 네.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ASMR처럼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 싶다 이거지. 야 유충성 너 왜 웃는 거야? 네가 웃으니까 이 토론이 이상해지잖아. 어디 저 우럭조림같이 생긴 게 또 관객들 놀리고 있잖아. 도대체 우럭조림은 어떻게 생긴 거야? 아저씨 저 이래봬도요 어디 가서 안 꿀리는 얼굴이에요.
어디 가서 안 꿀리는 얼굴이 아니라 꿀리는 얼굴이니까 어딜 안 가는 거야. 야야 시들아, 아 요즘 젊은 것들이 스마트폰 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응? 아니 스마트폰을 쓸 거면 뭐 핸드폰이나 하나 쓰면 될 것이지 뭐 에어팟 프로, 애플워치 6세대 44mm 스테인레스. 어디 금방지게 세트로 맞추고 있어. 나때 이렇게 세트로 맞출 수 있었던 거는 시댁 식구들이 세트로 며느리 괴롭히는 것밖에 없었어.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양쪽에서 잔소리 팍팍 하면 그게 에어팟이고 그거 듣다가 이제 멍해지면 그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야.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게 이제 오른쪽 에어팟 하나 잃어버린 거야. 그건 당근 마켓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친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을 것이지 이것들은 전화 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 모른 척하고 안 받고 그러다가 다음날 여친이 아유 오빠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는 거야 하면 한다는 소리가 뭐 소환사의 협곡. 소환사의 협곡. 어디 금방지게 남자친구 롤에 집중 못하고 게임 롤을 하고 있어. 그렇게 뭐 애플 제품 쓸 거 다 쓰고 게임 할 거 다 하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S 많이 먹으세요. 참고로 박영진 씨는 롤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롤도 안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저 아저씨는? 자, 그러면 아저씨 말대로 10분마다 연락하는 여자친구랑 만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오늘은 여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10분마다 연락하는 남자친구 상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네네. 됩니다. 아, 오늘 해랑이 뭐 하는지 전화해보겠다. 여보세요. 해랑아, 뭐해? 아, 소꿉친구 성광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어? 알았어. 맛있게 먹어. 끊어. 딱 끊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또 전화해. 해랑아. 아니 안주 뭐 시켰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아, 왜 짜증을 내고 그래. 뭐 이런 거 같고 그래. 알았어. 10분 뒤에 또 첫 잔 했는지 내가 전화할게. 당연히 말고 끊어. 그래서 딱 끊어. 또 10분 뒤에 또 전화해. 여보세요. 첫 잔 했어? 아직도 술이 안 나서 오늘 손님 만나보네. 왜 짜증을 그래. 계속 10분마다 이렇게 계속 전화하는 거야. 10분마다 전화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거야. 딱 일어났는데 아침이야. 막 해가 뜨려고 있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해랑이 삐졌겠다. 집에 들어간 거 봐야 되는데. 해랑아 여보세요? 해랑아 미안해.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집 가는 거 보고 잤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삐졌어? 왜 말을 안 해? 해랑아. 여보세요? 너 성광이냐? 야 이 자식아, 해랑이가 취했으면은 집에 데려다 줘야지. 니네 집에 데리고 와. 해랑이 집이야? 너가 취해서 해랑이가 집에 데리고 간 거라고? 야 해랑이 좀 바꿔봐. 야 해랑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뭘 얘기를 들어봐. 들어볼 것도 없잖아. 와서 들어볼게 해봐. 성광이가 취해가지고 네 친구 수미가 왔는데 수미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넷이 있다는 얘기지? 니네 집에 넷이 있어? 알았어. 기다려. 내가 글로 갈게. 뭐라고?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할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금 간다고 딱 기다려. 나까지 가면 5인 이상이라 걸린다고?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시끄러 앉아있어. 자, 잘 들어. 그래. 저 이상준이 말대로 여자친구랑 연락이 안 된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핸드폰 꺼내놓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 여친 인스타까지 타고 들어가. 그거 이제 스크롤 하다가 실수로 좋아요를 눌러. 그 시급 해가지고 바로 취소 누른 다음에 또 뭐 검색창에 알아본다는 게 좋아요 눌렀다가 바로 취소하면 상대방이 모르나요? 좋아요 눌렀다가 바로 취소하면 상대방이 모르나요? 내공 10 드릴게요. 어디 건방지게 이렇게 흔적을 지우려고 그래? 나 때 흔적 지울 수 있었던 거는
안방 장롱에서 노비문서 나올 때밖에 없었어. 아, 노비문서 나와봐. 그럼 시겁해가지고 불태워 없애고 괜히 지들 양반인 것처럼 보이려고 비 오는 날에도 안 뛰어가고 걸어댕기고 그랬지. 그러다가 또 뭐 테레비에서 가슴을 대인 것처럼 이렇게 추노 노래 나오면 추노꾼이 지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막 식은땀이 줄줄 흘리고 그랬어. 그렇게 전 여친 인스타 할 거 다 하면 소식 들었어. 결혼한다며. 행복해라. 진짜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해주세요. 자, 과연 밤마다 연락이 안 되는 애인이 좋으냐, 10분마다 연락하는 애인이 좋으냐. 자, 결과